저번화에서 독임에 대한 애도의 기간을 보낸 산이는 만둣국 하나에도 서글픈 애잔함이 묻어났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이가 익어간 산이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덕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닷새 되면 의빈의 기일이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하께서 의빈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잊고 살았어. 어도를 외롭게 걷는 산이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이고, 그런 산이는 덕임의 흔적이 남은 별당을 찾아가게 된다. 오랜만이군. 이곳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이러고 있으니 좋구나. 제 무릎이 고생을 하니 전하께서는 편하시군요. 왜 웃으십니까? 좋아서. 영원히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 전하께서 예전에 명하신 대로 무엇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나이다. 잠시 혼자 있겠네. 나 정말 떠났구나. 빌지도 매달리지도 않고. 그래, 그게 너지. 내 평생 너처럼 괘씸한 걸 본 적이 없어. 세월이 흘러도 공안의 모든 곳곳에 덕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 산이는 더욱더 덕임이 그리울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아이가 곧 동궁의 나인이 될 것이어요. 이름은 덕임이에요. 선. 송구합니다, 주아. 잘못 들었습니다. 접선. 선, 예. 여기 부채가주 계신가? 주아께서 더우신 모양이세. 덕임이 좀 보아주셔요. 그만 가보거라. 덕임이 좀 보아주셔요. 지금은 내 분주하니 나중에. 전하, 의빈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전하를 찾아뵐 것이옵니다. 조금이나마 전하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이라도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산이가 걱정된 좌익이는 덕임의 동무 중 한 명이자 지금은 제조상궁이 된 경희를 산이에게 보내게 된다. 소인이 이곳에서 의빈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나이다. 잘하였다. 전하, 의빈은 단지 작은 허세를 부렸을 뿐이옵니다. 알고 계시옵니까, 전하? 분명 의빈 역시 진심으로 전하를. 자물어라!
내가 왜 너의 입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들어야 하지? 방자하게 굴지 마라. 이빈이 왜 너를 기다린다는 것이냐? 내 빈이다. 내 사람이야.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내 것이고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아. 송구하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물러가. 황량해진 동궁에 홀로 남은 산인은 덕임의 유품이 담긴 상자의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게 되는데 너무 작다. 이리도 작은 사람이었던가. 그런 너를 내가 연모하였다. 덕임아. 그렇게 산인은 동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홀로 감내하게 되고 이에 대전으로 간 산인은 어도를 걸으며 바람을 쐬게 되는데 산아, 임금도 사람이야. 한 사람 정도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티질 못해. 나중에 네가 보위 어르거든 좋은 여자를 찾아. 좋은 사람을 만나. 전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겠지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전하께서는 강인하신 분이지요.
않으실 것이옵니다. 덕임아. 그대 굳이 아는 척하지 않아도 좋다. 잔비에 젖어도 새 입은 돋고. 구름에 가려도 별은 뜨나니. 그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좋다. 말 한번 건네지도 못하면서 마른 낙엽처럼 잘도 타오르는 나는 혼자 뜨겁게 사랑하다. 나 스스로 사랑이 되면 그뿐. 그대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